그래서 지현이가 시의 5에서는 뭐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괜찮을 예, 뭔가 뭐 사과하고 이런 거 배웠죠. 그니까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의 원래 뜻은 나는 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I'm은 뭐 해드린 말이죠? I am 원래 문장대로 하면 I am sorry. sorry의 단어 뜻은 뭐든가요? 미안하. 미안한. 그러면 무슨 시예요? 시. 어떤 상황? 미안한 상황.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일? 미안한 일. 이거 어떤 시입니다. 자, 선생님이 뭔, 이 얘기를 슬슬 왜 하고 있냐?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비동사죠.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I랑 같이 쓰는 거. 원래 모습은 be였고. 오케이. 그래서 I be sorry 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I를 만났으니까 얘는 M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류 세 가지 얘기했고요. 뜻은 몇 가지 얘기했나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이다 하고 있다 라는 뜻인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다? 이다. 이다 라는 뜻인데 자, 선생님이 be 동사 뒤에 어떤 시 또는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오면 be 동사와 어떤 시가 합쳐서 이런 뜻이 뭐로 바뀐다 했다? 어떠니 어떻다로 바뀝니다. 미안한 sorry, 미안하다 be so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m sorry의 뜻이 나는 미안한이 아니고 나는 어떻다, 어떠니 어떻다 되도록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썼으니까 미안하다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영어로 뭡니까? 그 남자는 he죠. 그 여자는 she고요. 그 다음에 너는 뭐예요? 너희들 you죠. 그 다음에 그들, 그 사람들, 그것들은 they, 우리, we입니다. 이거 왜 하고 있냐? 만약에 그 남자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 그는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은 he부터 해야죠. She is sorry. 그렇죠. He is sorry가 될 거고요. 그녀가 미안하다는 She is she is sorry. 그 다음에 네가 미안하다는 sorry. You are sorry. you are sorr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미안하다 They are sorry. they are sorr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안합니다는 We are sorry. 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너는 미안하다가 뭐였어요? You are sorry. You are sorry죠. 그럼 너 미안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It's okay. 너는 미안하니? 라고 상대방에게 묻고 싶다면? You are sorry. Are you sorry? 너는 미안하니? 라고 묻는 말은 물음표 붙이고 You are sorry에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You are를 뭐 만들어 주면 된다? Are Are you sorry?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어요. Are you sorry? 미안하니? Yes, I am sorry. 그러면 다시 그럼 이것도 해보자. 그는 미안하다. Is he sorry? 그는 미안하다. He He is sorry. 그는 미안해하니? is. Is he sorry?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다. 그는 미안하지 않다. 그는 미안하지 않다. He isn't sorry. He isn't sorry. 자, 앞으로 선생님이 뭔 설명할 때 자꾸 이런 말을,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이거 보고 땅콩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다라고 하면 누가 다. 얘는 이렇게 되네요. 누가 그가 다 미안하지 않다. 이건 누가 그녀가 다 미안하다. 자, 누가 다는 만드는 방법이 총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세 가지를 알아두면 됩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지금처럼 비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 씨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달린다 이런 거. 나는 달립니다. I run. run의 뜻은 뭡니까? 달리기.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be 동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I am run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양념시를 쓰는 경우인데요. 나는 달릴 수 있다. I can run. 이런 거 능력을 얘기하는 양념시입니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be 동사를 사용하는 누가다입니다. Sorry, 미안하다. 나 미안하지 않으면. I'm not I'm not sorry겠죠. 그러니까 너 미안 너는 미안하냐라고 묻고 싶으면 sorry. Are you sorry? 했더니 yes, I am sorry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신발을 뭐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학교 가고 있는데 학교에 걸어가죠? 차 타고 다닙니까? 알겠습니다. It's okay. It's okay. It's okay. 자, it는 뭐의 줄임말이다? It is It is okay고요. Okay의 뜻은 괜찮. 괜찮은입니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Is 비 동사 붙어 있다고 앞이. 하면 돼요. 그럼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떤이 뭐로 바뀐다? 어떤 괜찮으니? 어떻다? 괜찮다. 그러면 그거 괜찮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okay? Is it okay?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다면 Yes? It's okay. 괜찮지 않다면 No? No, it's No. It's not not okay. okay. 자, 그럼 묻고 답하기 그거 괜찮아? 너는 괜찮니? 아닌데요. 그것은 괜찮니? It is okay. 아, 마침표 붙는 느낌입니까? Is it okay? Is it okay? 했더니 괜찮으면 뭐라 그러고? Yes, it Yes, it is okay. 괜찮지 않으면 No, it's not okay. 여기에 it은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발을 바른 거 이런 거 발을 바른 거 괜찮아. It is okay. 발을 바른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 물을 엎질르는 말은 물을 엎질렀다. 물을 엎질르고 Are you okay? It's okay. 물 엎질르는 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사과하고 사과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하거나 괜찮지 않으니까 당장 돈을 내놔라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는 생일 축하하고 이런 거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됐습니까? Are you okay? 오케이. 그래서 Are you okay? 봤으니까 모두 읽어볼까요? You are okay. You are okay. 아, 이것도 You are okay? 이럽니까? You are okay. 이럽니까? You are okay. You are okay. 이러겠죠. You are okay의 뜻은 괜찮아. Are you okay의 뜻은 나는 괜찮니? You are okay는 나는 괜찮아. 너는 묻는 겁니까? 이렇게 okay. I am okay는 무슨 뜻이야? I'm okay.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 뭐? 괜찮아. 묻는 겁니까? 아닌데. I'm okay. 나는 괜찮다겠죠. 나는 괜찮지 않다는. I'm not okay. 예. It is okay. It is okay는 무슨 뜻이야? 그것은 괜찮아. 괜찮다.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그것은 괜찮지 않다. It is not okay.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Is it okay? 나는 괜찮다. I am okay.
나는 괜찮다. I okay. 나는 괜찮지 않다. I not okay. 내가 괜찮은가? 내가 괜찮은 건가? 자, 그것은 괜찮다. It is okay. 그것은 괜찮니? Is it okay? 나는 괜찮다. I am okay. 내가 괜찮은가? Am I okay?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너 괜찮니? Are you okay?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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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비동사. 예, 선생님 지금 뭐 가르쳐 주고 있는지 알겠어요? 어? 묻지 않는 말, 묻는 말 어떻게 만드는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인 경우에 비동사인 경우에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니? 물음표 붙이는 방법과 마침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It's okay. It's okay. 뭐 해도 되고 또.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 앞에서. Yes, it is. 바로 이 앞에가 그거였습니까? 너는 괜찮니? 였죠. Is it okay? 아, 너가 it인가요? 너는 괜찮니? 였습니다. You are okay. Are you okay? 묻는 느낌이 들도록 말을 해야 되겠죠. 너는 괜찮니? 뭐였어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You are okay. 이게 you are okay입니까? You are okay는 무슨 뜻인데? 아니, 너는 괜찮아.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는데 you are okay. 라고 대답합니까?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라고 이렇게 대답한데 뭘까요? 누가 괜찮다는 얘기일까요?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을 때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yes야 no야 지금 어, 다 가르쳐 줬다 이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했더니 Yes, it is. 다 써줄게 그래. 너는 괜찮니? 라고 물어봤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너 괜찮아? 어 그래 나 괜찮아. 그걸 영어로 하면 Are you okay? 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는 걸까? Yes, I'm okay. 뭐라고요? Yes, I okay. Yes, I okay. Yes, I okay입니까? Okay 뜻이 뭐라고요? 괜찮은. 뭐라고요? 괜찮은. 괜찮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네요. 어떤 시? 나는 괜찮은 이릅니까? 나는 괜찮다 이릅니까? 나는 어떤 이릅니까? 나는 어떻다 이릅니까? 어, 그래서 Yes. 예. I am. Yes, I am.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Are you okay?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지, 그치? 네. 그럼 대답할 때 귀찮게 okay를 또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okay?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Yes, I am okay. 근데 묻는 말에 okay 있으니까 얘는 생략했다고요. 자, 계속해서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것은 괜찮니는 뭘까요? It is okay.
묻는 느낌의 사람. Is it okay? Is it okay? Are you okay? 발 밟고 나서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근데 방금 뭐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번엔 안 괜찮으니까 뭐라 그래요? I'm not okay. 자, 일단 yes, no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No. No, I'm not okay. No, I am not okay. I am not okay의 뜻은 뭐예요? 나는 안 괜찮아. 나는 괜찮지 않다. 난 안 괜찮다. 자, 오늘은 be 동사가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문장 묻고 답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네. 오케이. 문장이 쉬웠죠 오늘.